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과찬입니다. 예,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미국의 동부 쪽을 다 하고 이제 드디어 미국 탐험 중서부 주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리노이주로 떠나볼 텐데요. 여러분, 일리노이주 그럼 역시 시카고가 딱 떠오르죠? 옛날에 갱들의 도시 시카고, 그리고 또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있는 시카고, 그리고 엄청난 대도시의 이미지 시카고. 자, 여러분, 오늘 일리노이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고요. 다음에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일리노이 시카고입니다, 역시. 대단하죠, 그렇죠? 시카고 66번 국도와 링컨의 땅에서 걸리나와 같이 옛 정치가 풍기는 소도시, 시카고라고 하는 대도시, 미국의 심장부를 발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 66번 국도는 저번에 우리 다른 주할 때도 했었습니다. 예. 루이스와 클라크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에이브러햄 링컨이 고향이라 부르던 지역을 둘러보세요. 되어 있는데,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서 약간 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거 엄청, 뭐, 잠시만요. 이거 대단하네요, 이거. 윌리스 타워래요, 이게. 야, 이런, 진짜 무섭겠다, 이거. 그쵸?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예. 자, 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리노이주는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 쪽 동부면 여기 서부 중서부에 속하는 곳이고 여기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특이합니다. 보면 여기 아래쪽에 남쪽에 동쪽으로는 인디애나, 남쪽으로는 켄터키와 미주리, 서쪽으로 아이오와 주, 이렇게 북쪽으로 위스콘신 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여기 이런 데는 산맥을 따라서 아니면 강을 따라서 이건 강인가요? 이건 강인 것 같죠? 예, 강을 따라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형성돼 있는 곳을 따라서 아이오와주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게는 미주리주하고, 그쵸? 나뉘고, 예, 강 여기는 강인 것 같고요, 그쵸? 이쪽은 산맥인 것 같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강인가요? 여기도 강인 것 같습니다. 강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경적지가 굉장히 많고 여기도 강을 따라서는 역시 근처에는 경적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시카고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럼 시카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5대호죠? 5대호. 보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도 여기 근처에 있고, 그렇죠? 여기도 시카고는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죠? 역시, 그렇죠? 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와.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 가면은 시카고에서도 이렇게 하면 배로 캐나다까지 갈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너서 윈 이렇게 가서 온타리오랑 가깝네요. 야, 신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딱 이렇게 호수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다는 거 남서쪽에, 그렇죠? 예, 그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야, 이거 호수 진짜 크네요, 이거 진짜 바다 같겠다 여기서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관광지를 한번 더 둘러볼까요? 자, 중서부의 대표 도시죠.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유명한 시카고는요. 문화 중심지이다. 박물관도 많고, 그다음에 레스토랑도 많고. 여러분, 이 시카고는 진짜 뭐 뉴욕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물론 뭐 뉴욕하고 비슷하다기보다 뉴욕처럼 엄청난 그런 이제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40km가 넘는 대양 같은 느낌의 해변이 도심과 쇼핑 중심지에서 조금만 가면 나온다. 와.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를 벗어나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되게 엄청나게 유명한 여러분 그 저기 그거죠? 저기 건축가죠? 마천루 같은 걸 아마 건축한 것도 몇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시카고 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다. 야,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크고 좋은 쇼핑몰이 있다. 역시 대도시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진정한 미국 체험은 유명한 고속도로 66번 국도를 따라서 여행하면서 미국 황금 시대를 체험한다.
그래서 일리노이즈의 대표적 국도를 따라 타서 달리면서 클래식한 다이너, 자동차 극장. 와, 도레변의 이색 명소. 여러분 좀 약간 미국에 한참 잘 나가던 시대, 196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 5, 60년대 뭐 이럴 때좀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죠? 링컨은 일리노이즈가 고향인 미국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로널드 레이건, 버락 오바마로 이어지는 긴 역사의 시작을 열었다. 그 다음에 강변 마을과 절경을 즐긴다. 아까 전에 보면 굉장히 그 주의 경계가 굉장히 큰 강으로 지금 나뉘어 있는 걸알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증기선이나 포도원, 민박집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루이스와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탐험가였나 봐요. 쇼니 구규림, 신들의 정원. 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들의 정원이라고 했을까요? 그쵸? 독특한 상점과 명소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기른 유기농 다이닝과 크래프트 양조장. 와, 크래프트 비어, 그죠? 수제 맥주 양조장, 증류소. 괜찮네요. 그다음에 일리노이즈의 특산물이 뭡니까? 장인, 소규모 양조업자, 증류업자, 와인 제조사. 술 역시 여러분, 아, 시카고 그럼 또 옛날에 또 금주법 시대에 그런 또 그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밀주를 팔던 그 깽단 뭐 이런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만든 간식, 그 다음에 스튜디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네요. 역시 시카고의 도심의 어떤 그러한 걸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1893년 만국 박람회가 시카고에서 개최됐군요. 최초로 시카고에 대관람차가 등장했다네요. 자, 여기 보면 밀레니엄 파크라고 해서, 시카고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이고, 공공예술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와, 여기 보면 진짜, 이거 그거 아닌가요? 저기 누구지? 그 건축가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예, 그분의 작품이네요. 곡선이 뛰어난 그런, 아, 이름 기억이 안 나요. 66번 국도, 아, 일리노이즈. 되게, 와, 되게 잘 내놨다. 벽화를 되게 잘 그렸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옛날 자동차 같은 이런, 그죠? 이게 어울리네요. 그죠? 그리고 66번 국도도 있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와, 이거는 그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인데, 멋있네요. 야. 시카고 건축물을 크루즈를 타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마천루가 대단하네요. 시카고 강이래요. 그 다음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대통령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다. 와, 여기는 진짜 미국인들한테는 되게 뜻깊은 관광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링컨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최고의 대통령을 꼽으니까요. 그렇죠? 와, 여기 패션이 뛰어난 분들이 많네요. 여기 그 미시간 에비뉴로도 알려진 유명한 쇼핑 거리가 있다. 야, 여기는 저기 자연도 있네요. 진짜 걸리나의 중심에 소도시라고 그랬죠? 걸리나가 아까 전에 유서 깊은 마을 속 전통적인 중심가를 체험해 볼수 있어요. 이거 진짜 옛날 미국에 그쵸? 한 5, 60년대 풍으로 보인다. 그죠? 야, 옛날에 백투더퓨처 이런 데서 촬영한 그런 기분. 그죠? 그리고 와, 일본 정원, 일본식 정원 같은 것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 그레이트 리버러드라고 그래서 강이 있으니까 여기 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기도 강이 있고, 그죠? 야, 재밌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일리노이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주의 문장 이렇게 생겼네요. 와, 이거 미국 연방 그런, 그죠? 그런 문장이네요. 그죠? 아, 이거 출신 인물 되게 많네.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뭐 이런 게 있고. 여러분, 여기 딱 중서부, 여기도 딱 여기 보면, 여기 있죠? 호수에, 바로 옆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도는 스프링필드고요. 최대 도시는 시카고다. 1300만 명 살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민주당, 역시 민주당이 조금 강세를 보이네요. 그죠? 개요, 미국 중서부의 주고, 21번째로 미국 합중국에 편입되었고, 5대호에 위치했고, 그죠? 아까 전 5대호 남서쪽에 있었죠? 가장 인구가 많은 주다, 중서부에서.
미국 전체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다. 너무 유명하죠, 시카고가. 못 들어보시면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주의 대부분 인구가 시카고에 있다. 일리노이주의 지형 자체가 평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토네이도가 매년 정기적으로 나타난다. 하, 폭풍이죠. 산이나 언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들이 바람막이 전에도 나무를 집 주변으로 빙 둘러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 그렇구나. 나무가 많겠네요, 그러면, 그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시카고를 빼면 웬만한 데는 다 시골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죠, 여러분. 캘리포니아도 LA 빼면 그렇고, 그죠? 뉴욕도, 그죠? 뉴욕 같은 대형주들을 제외한 미국 어느 주가 안 그렇겠냐면. 그래서 일리노이는 시카고와 비시카고권이 굉장히 그 불균형이 심한가 봅니다. 그죠? 시카고는 성향도 진보적이지만 비시카고 지역은 전형적인 미국 중서부 시골로 보수적이라고 하네요. 야,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 인구의 14.8%. 이것도 대부분 이분들도 저기 살겠죠? 시카고에 사는 분이겠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등지에서 온 이민들이 많다. 시카고 일부에서는 폴란드어가 쓰인다. 폴란드인들이 많네. 재밌네. 바르샤바 다음으로 가장 많은 폴란드인들이 사는 도시다. 와,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 재밌다. 일리노이의 괴물로 피아사가 있다.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주의 이름은 일리노이는 원래 이 지역에 살던 북미 원주민 부족 일리니웩에서 일리노이 일리니웩에서 왔대요. 야, 미국 주 중에서 담배값이 10달러가 넘는 주가 두 곳이 있는데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다. 뭐 이런 거야. 뭐 저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교통. 교통은 미국 중서부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다. 그렇죠, 여러분. 교통의 위지죠. 요지죠. 그렇죠? 그쵸. 66번 도로가 간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거 66번 도로를 전면에 내세운 거 보면, 그죠? 시카고가 얼마나 교통이 좋은지 그죠? 그리고 항공교통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번잡한 공항이 바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시카고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기업형 농장, 여러분 그 있잖아요, 보면 막 비행기로 막 농약 살포하고 막 그런 곳인가 봐요. 그쵸? 여기 나와 있네. 농약 살포 등을 위한 공항이 여기저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항공기와 조종사 수요가 있었다. 비행 금지 구역이 거의 없다. 와, 이거 비행기 좋아하는, 비행하고 싶네요. 그죠? 그래서 비행 연습의 장소로 좋은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대. 평지가 많다고 하니까 또 좀 쉽겠죠, 더. 그죠? 그리고 경제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 중에 하나다. 야, 시카고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농업이 되게 중요하나 보네요. 위스콘신 개척 시대 이래서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 밀, 호리, 허밀, 귀리 등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목축업은 일리노이의 가장 큰 산업이다. 돼지, 소, 닭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시카고 불스가, 이 불이라는 게 황소란 뜻이잖아요. 그게 도축장이 여기 시카고 근처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불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리노이주는 제1의 탄광지대 중에 하나이다. 어저께 살펴본 웨스트 버지니아도 탄광지대였는데, 그죠? 공업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식품, 화학품, 기계, 금속제품, 컴퓨터. 야, 그렇고 맥도날드 1호점도 일리노이 있고. 정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2016년대 민주, 이거 뭐야, 공화당 우수의 지역이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 다 저거네요. 민주당 그게 지지세가 강하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네요. 주내의 정치적 도농 대립이 점점 강해진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농민들과 그다음에 진보적인 좀 시카고, 그죠? 그 속 사람들하고, 그죠? 아, 그리고 일리노이 주는 에이브러햄 링컨, 그랜트,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다. 재밌네요. 그래서 유색 인종들에게 매우 유서 깊은 주이다. 노예제 폐지와 인종차별 금지를 꿈꾸다가 암살당한 링컨의 주에서 훗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정치 경력을 쌓고 대통령에 오른 것.
그렇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신 인물을 한번 볼까요? 정치 및 군사계. 왜 럼즈펠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죠, 위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미셸 오바마도 여기 출신이네요. 그렇죠? 시카고 토박이래요. 남편은 진퉁은 아닌가? 진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윌리엄 제이 브라이언. 잘 모르겠습니다. 좀 리드 하지는 누구야? 하지? 하지 준장 우리나라에 왔던 그거 얘기하는 건가? 하지? 아니겠죠? 허버트 소블, 이거는 저기 그 거기서 나온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좀 약간 그런 좀 까다로운 상관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배우 코미디언 감독 게리 씨 나이츠, 뉴욕의 맥 테일러 반장. 아, 이 사람 여기 출신이구나. 뉴욕 출신이 아니었네, 그 사람. 네. 로드베트 저메키스, 로빈 윌리엄스. 오, 로빈 윌리엄스가 여기 출신이군요. 마이클만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클라크 덩컨, 빌 머레이, 월트 디즈니 여기 출신이네요. 조앤 앨런, 존 말코비치. 아, 존 말코비치 유명한 배우죠. 그다음에 질리언 앤더슨, 엑스파일의 여주인공, 그쵸? 주인, 데이너 스칼리, 찰턴 헤스턴. 아, 이 사람도 유명한 배우고, 그쵸? 네, 톰 베린저도 여기 출신이네요. 해리슨 포드, 플로카트에 나면, 야, 이렇게 소개하면 어떡합니까? 해리슨 포드 최고의 배우인데, 뮤지션. 잘 아는 사람, 저는 뮤지션, 요즘 사람들 잘 몰라요. 존박이 거기서 나왔던 사람 아닌가? 카니에 웨스트, 카니에 웨스트는 알고. 스포츠계, 와, 너무 많다. 데릭 로즈. 이 사람 시카고 불스의 그거였죠? 저기, 그, 농구선수. 드웨인 웨이드도 여기 출신이구만. 예, 그 다음에, 마리아 카넬리스, 저는 유명했습니다. 아이제이아 토마스도 여기 출신이네요. 최고의 농구선수죠. 농구선수는 좀 대부분 전 좀 압니다. 그다음에 자, 과학계, 제임스 왓슨. 와, DNA를 발견한 것으로, 그죠? 유명한 제임스 왓슨이 여기 출신이고, 베로니카 로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기타 인물. 뭐 이런 사람, 질레트 이 사람, 면도날 만든 분 아니신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리노이주에서 대해서 알아봤는데, 역시 일리노이주는 이 시카고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오늘 일리노이주에서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엔 또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